3세트로 가겠습니다. 브라드판치 조클로원 3세트 남자 단식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남자 단식 3세트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초클루와 조재호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라트나지 초클루와 조재호 선수 정규 시즌 때 세 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2승 1패로 조재호 선수가 한 경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초클루 선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초클루 맞대결에서 1, 3, 4라운드가 있었는데 1라운드에서는 15-5 조재호, 또 3라운드 15-9로 조재호 선수가 이겼습니다만 4라운드에서는 15-2로 무라트나지 초콜루 선수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자, 초콜루 선수도 마찬가지로 빗겨치기인데요. 네, 좋아요. 코너 짧게 돌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부인과 함께하는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초콜루 선수가 어제 경기 2차전에서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산체스 선수를 잡아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네, 맞아요. 초콜루 선수가 또 분위기가 또 워낙 상승세다 보니까 이 경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얇게 옆 돌리기로 갑니다. 아, 정확합니다. 성공. 아주 잘 쳤습니다. 분두께에서 저렇게 센터 쪽에 있는 노란 공을 맞춰낼 때 상당히 떨리거든요. 저런 상황들 이렇게 허공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잘 쳤습니다. 초콜루 선수가 이번 시즌에 19승 17패 단식 성적 1.492, 하이런 11점. 자, 일목적으로 컨트롤을 잘해줘야 되죠. 두껍게 컨트롤을 했는데 스핀볼. 자, 내공이 너무 많이 끌렸어요. 일목적으로 컨트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렇군요. 연속 2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만 다음 득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에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단식 28승 11패 1.835, 하이런 11점, 정규 시즌 기록입니다. 자, 빗겨치기 더블 쿠션도 배치가 쉬운 상황이 아니고요. 선택은 이제 빗겨치기 더블 쿠션인데요. 다가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3쿠션 말고 4쿠션 라인까지 노려야 되는 더블쿠션은 정말 난이도가 높죠. 어려웠던 공격 조재호 선수였습니다. 아, 근데 지금 3뱅크가 좋게 섰습니다. 초콜루 선수에게. 초콜루 파이팅 조재호. 그대는 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저 두 분은 친구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뱅크샷 안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의 실수가 좀 나오네요. 자, 초콜루 선수 지금 상당히 좀 화나면서 네. 앉았는데요. 두 공이 아주 예쁘게 서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재호 선수의 회전 조절을 잘하는 또 뒤돌려치기인데요. 들어갑니다. 좋아요. 3세트의 첫 득점. 조재호 선수의 득점. 특별히 임팩을 강하게 준다기보다는 가볍게 툭 치는 것만으로 회전 조절만으로 공을 맞춘 거거든요. 아주 잘 쳤고요. 무난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조재호 선수였습니다. 자, 옆돌리기 갑니다. 일목적구를 편한 두께를 칠 수는 없어요. 조금 불편하게 두꺼운 두께를 밀어서 갔죠. 옆돌리기 깨끗합니다. 좋아요. 네. NAC 농협카드의 중심 조재호. 일목적구 두께를 거의 다 쓰고 갔어요. 그러네요. 네. 참 컨트롤 잘합니다. 다
배치가 조금 네. 애매한데요. 초콜로를 응원하지만 잘 쳤다. 네. 상대 팀이지만 멋있다. 응원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깨끗하게 성공. 참 잘 칩니다. 조재호 3득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을 노리는데요. 자, 이거 정확한 두께를 맞춰내겠다는 거예요. 네, 조금 뱅크샷 안 들어갑니다. 네, 잘랐어요. 석점 조재호. 금 반발이 좀 크게 일어나면서 각도가 지금 좀 짧게 진행을 했고요. 네. 타격이 필요했었던 뱅크샷. 자, 그리고 초콜로 선수에게 지금 이 다음 배치가 좀 좋게 올 뻔했는데 이목적구가 좀 덜 가면서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도 각도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대회전. 아, 좋아요. 잘 쳤습니다. 멋진 샷을 보여주는 브라트 나지 초콜릿 선수입니다. 아, 참 잘 쳤습니다. 휴크치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잘 부여해줬고요. 빙글 돌면서 성공하는 초콜릿. 아, 다음 배치가 조금은 또 애매합니다. 비껴치기를 직접 갈까요? 네, 비껴치기 직접 가는 선택인 것 같고요. 맥시멈 플레이죠. 지금 조금 모자랐고요. 파란 공 앞에서 멈춰섭니다. 자,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수비가 되지가 않고 뱅크샷 형태로 공이 섰어요. 회전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제 조재호 선수의 뱅크샷. 다만 자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아, 뱅크샷 적중. 아, 잘 치네요. 자세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길게 보고 속도감을 높여서 3쿠션에서 반발을 이용을 했어요. 3쿠션 이후에 네. 각도가 좀 좁혀져 들어오는 게 느껴지죠. 아, 정말 뭐 잘 칩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중요하고요. 옆돌리기 득점. 연속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슈퍼맨이자 슈퍼스타. 앞에 좋은 건 다 붙여도 괜찮은 선수예요. 그렇죠. 잘 맞춰내면서 3득점 추가하고 있습니다. 6대 3. 자, 그리고 배치가 좀 어려워 보여도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 기울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일목적구 두께가 한 절반보다 조금만 얇으면 키스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더블 쿠션. 좋아요. 네, 좋아요.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는 주장 조재호입니다. 수구와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꽤 컸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편안함이 조금은 있는 공이거든요. 그래도 정말 잘 쳤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계속 갑니다. 지치지 않는 조재호. 정말 잘 치네요. 5득점 8대 3. 이 샷을 바라보고 있는 상대팀의 김병호 선수는 조조 선수 참 너무 상대팀이지만 잘하잖아요.
제발 좀 멈춰다오. 속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을 텐데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속으로는 제발 좀 하고 있습니다만 조지호 선수 계속 갑니다. 일목적으로 컨트롤 너무 잘해줬고요. 자,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일지 더블쿠션일지. 자, 더블쿠션 형태로 가네요.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재회전으로 각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아, 더블쿠션 코너를 돌고 맙니다. 네. 조금 스케가 얇았던 네. 것 같고요. 조조 선수는 이제 초코가루를 이제 본인이 닦고 가잖아요. 네. 체네트 선수는 꼭 닦아달라고 하잖아요. 치워달라고 하고. 이게 낮은 당점을 주게 되면은 초코가루가 좀 많이 튀거든요. 네. 바닥에 좀 많이 묻어요.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초코루 선수도 잘 쳤습니다. 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초코루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공인데 침착하게 잘 쳤고요. 다만 이게 득점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초콜로 타임아웃. 투뱅크를 치는 게 일단 일반적이긴 한데 노란 공 위치가 투뱅크를 치려면 회전을 주고 쳐야 되는 위치거든요. 회전을 안 줄 수도 없고 회전을 주게 되면 이제 코너와 코너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어려운 뱅크샷 준비합니다. 투뱅크. 오, 지금 이거는 투뱅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투뱅크 맞죠? 네, 회전을 줬어요. 아, 두껍게 맞으면서 다시 쳤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서게 됐을 때 그나마 무회전을 주고 칠 수 있는 입사반사가 나오면 그러면 괜찮은데 네. 지금같이 초콜릿 선수가 친 거를 보면은 회전을 주고 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당히 어려웠죠. 아, 뭔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의 초콜릿입니다. 자, 조재호 선수 대전 형태로 길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앞돌리기 대회전 코너 넉넉하게 돌았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느낌이 없네요. 네.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깨끗하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팀명답게 오늘 뭐 상의도 그렇고요. 그린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 지금도 비켜치기 더블 쿠션인데 들어가는군요. 아, 진짜 이런 공들은 정말 멋지네요. 조재호 선수 네, 오성욱 선수나 김현우 선수도 보면서 네. 정말 인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더블 쿠션 성공. 뱅크샷까지 이어지나요? 뱅크샷 적중됐습니다. 뚫고 들어가면서 조재호 13점. 시원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살짝 또 운이 좋았던 게 네. 내공이 밖으로 나갔으면 배치가 훨씬 더 어려워졌을 텐데 파란 공에 걸리면서 내공이 안쪽에 남아있게 됐어요. 자, 대회전을 근데 치기가 조금 각도가 애매합니다. 편한 두께를 쳤을 때 키스의 위험도 조금 있고요. 조조 선수 옆돌리기. 자, 키스는 잘 내렸고요. 내공이 끝까지 길어져 줘야 됩니다. 네. 아, 빗나갔습니다. 쉽지 않죠. 역점 추가하면서 13점 점차를 더 벌려놨습니다.
각도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흰 공이 섰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뭐, 아, 두 선수의 남자 단식 3세트 점 차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초클루의 반격입니다. 아, 배치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건 천천히 타가 오 좋아요. 좋아요. 어려운 공을 성공하는 초클루입니다. 아, 멋진 공이 나왔습니다. 자, 리버스로 마지막까지 완벽한데요. 아, 정말 멋지게 들어갔어요. 빠르게 다음 공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노란 공 위치가 좋진 않은데요. 지금 현재 맨 마지막에 리버스 핸드가 풀릴 수 있는, 끄도름이 풀릴 수 있는 그런 힘계가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배치에서 나오는 그 힘배합, 속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빠르게 들어갔을 때 리버스 핸드가 많이 걸리게 네. 되면 그러면 이제 맞을 확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마지막 끄도름까지도 잘 조절을 했습니다. 코너 돌아서 대패전 살짝 빗나가네요. 아, 이 공격이 빗나가면서 초클루. 아, 지금 이거는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본인 스스로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충분히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일목적구 컨트롤 참 잘했는데 조금 길게 빠집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조지호 선수 뒤돌리기로 갑니다. 오만해요. 조재호 선수도 네. 실수가 나왔어요. 공 주변을 맴돌면서 지나갔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웬만하면 잘 안 하는 실수를 했죠. 네. 네. 조재호 선수도 실수를 하는군요. 네, 일목초코 컨트롤에 너무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따라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초코르 선수에게는 옆돌리기로 꺾고 났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초콜루 7점째.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초콜루의 반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돌리기를 짧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일목적구 컨트롤은 아주 좋고요. 자, 득점만 되면 다음 포지션이 괜찮을 수 있는데요.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옆돌리기 공격으로 한 점 더 추가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초콜루. 잘 쳐내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겠습니다.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한 초콜루. 자, 심판 공 닦을 때 네,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아, 초콜루 선수가 여기서 공을 닦아달라고 하는 타이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파란 공을 뒤돌려치기를 치든 노란 공을 앞돌리기 짧게를 치든 일단은 공이 깨끗한 게 참 좋아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초콜루의 공격입니다. 초콜루 선수 공격할 때 보면 정말 매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를 치기에 노란 공이 조금 걸리는데요. 뒤돌리기 갑니다. 자, 여기서 회전. 아, 좋습니다.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좁혀가고 있는 초클루입니다. 13-9. 자, 얇은 두께 잘 파고들어게 잘 쳤습니다.
돌리기. 아, 각도가 멀어지네요. 좀 길어지네요. 네. 석점 초콜루 옆돌리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두근두근한 모양이에요. 조지호 선수 타임아웃. 자, 원뱅크 걸어치기 형태로 공을 보냈을 때 1, 2목 적구 간의 키스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택은 원뱅크 걸어치기 형태인 것 같고요. 자, 키스는 잘 뺐고요. 갑니다. 와, 적중 지게 들어갑니다. 3세트 끝내기 뱅크샷.